2021년도 3재. 네. 각대분들 운세. 네. 한번 볼게요. 20대가 있나요? 네, 29 개유생. 아. 일단 이분들은 사고수. 사고수 조심하시고요.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잘 나갈 수는 없겠죠. 근데 외국에 이제 뭐 계획을 하시는 분, 외국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올해는 안 나가셨으면 좋겠어요. 29이면서도 올해는 안 좋은, 그러니까 아군이죠, 기운이. 그래서 병수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직장을 때려칠 수도 있다. 근데 직장 때려치지 말고 좀 잘 붙어 있어라. 여자분들도 따로 있나요? 여자분들도 따로 있긴 하죠. 예, 간단하게 하면은 29대 갖고 남자친구 헤어졌어. 다시 만날 수 있다. 29 애들은 여자가 남자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. 그때 한참 청춘, 네. 응, 청춘 사업을 많이 시작할 때잖아요. 네. 다시 만날 수 있다. 근데 진드감치 만나. 제발 좀. 신유생 41살입니다. 네. 네. 신유생 41살. 이분들은 한방 있어요, 올해. 투자.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, 요즘에. 비트코인 아주 난리 났어요. 주식 대박 터지고 막 난리 났어요. 갑자기 네. 막 상승을 하고. 예. 네. 그죠? 근데 한방이 있어요, 올해는. 이분들은 뭐 아니면 도예요. 그래서 횡재수가 따른다. 그렇다고 갔다가 막 집어넣지 마세요.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은 올해 한방수가 터지는데 조심할 게 뭐냐. 100%를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. 내가 금전을 여태 넣었는데 한 70% 80% 올랐으면 그냥 돈 빼세요. 잘못하면 그 금전 또 날아가요. 또 하나. 바람기. 여기서 여기 이분들이 올해는 3대 많이 붙을 거예요.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주위에 3대 이상이 자꾸 따라들어. 그리고 동업을 자꾸 하자는 분들 많은 생길 거예요. 근데 이분들은 하면 안 된다. 제대로 문서 같은 거라든지 그 사업에 대해서 좀 확장을 한다든지 그러면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.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그다음 세 번째. 세 번째. 시운셋 기우셋. 마음을 편하자면 남자 여자 갱년기요.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. 네. 마음이 변동이 많아. 젊은 사람은 사춘기 왔고 질풍노도의 시기라 딱 똑같아. 그러니까 결론은 이혼수도 들어올 수 있다. 이거는 마음에 우울증도 들어오고 마음의 기복도 심해지고 서로의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. 그러니까 쉬운 세 살의 이제 기우생들은 그걸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투자한 거 있으면 금전 손실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회수했으면 좋겠습니다. 정유생. 네. 예, 정유생들 삼갓집을 조심하세요. 한참 이제 이 나이 때는 몸수 건강수 자손들도 어느 정도 키워놨어. 자리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잡히신 분들 많을 거예요. 근데 난 어느 정도 해놨으니까 이제 그냥 즐겁게 즐기고 살고 싶다. 이제 지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고요. 근데 이 나이 때가 되면 주변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동생이라든지 죽은 사람들 상당히 많이 볼 거예요. 그리고 집안에 아프신 어르신들이 있거나 집안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상복을 입을 수 있다. 이사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. 좀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할까?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. 올해는 이사나 변동하지 말고 집을 고치는 일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어쨌든 선생님이 되게 띠 운세 자체를 네. 좀 다른 분과 다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풀어주신단 네. 말이에요.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다 태어난 일시가 다 다르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 평균. 예, 네.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사람마다 태어난 연도, 네. 월, 일, 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. 근데 평균적으로 이 띠의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다. 올해 운기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. 참고하세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